오늘은 은평구 신축 아파트 청약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곧 분양을 시작하는 현장으로 주변에 공사를 하는 것을 지켜봐왔던 인근 주민분들께서 벌써 분양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일부 후실은 정식 오픈 전부터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해당 현장은 세전역 역세권 아파트인 세전역 아르지움 모델하우스로 모델하우스라기보다는 보여주는 집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다 보니 직접 건물 내부에 들어와서 자재나 마감, 하자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양 현장은 선분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고 입주할 때쯤 돼서 하자 점검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부 양심 없는 건설사에서는 크고 작은 하자로 입주 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앞서 말했듯이 지어진 건물 내부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청약,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연계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을 확인 후 정계약으로 전환하다 보니 혹시나 대출 한도나 부적격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이제 세전역 아르지움 아파트의 위치 및 건축 규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77-7번지에 자리하며 지하 3층 지상 19층 높이까지 지어집니다. 공동주택 104세대와 오피스텔 20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곳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 빠른 입주가 가능하답니다. 주차 공간은 총 106대로 세대당 0.85대가 가능하며 전용 면적 6.31평에서 24평까지 다양한 평면 구성이 눈에 띕니다. 1.5룸, 2룸, 3룸 다양한 구조로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부 세대에 테라스를 갖춘 호실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테라스 호실이 먼저 빠질 것 같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가와 지역 일대 공급 희소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빌라를 제외하면 인근으로 약 12년 전에 분양했던 곳과 비교해야 할 만큼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곳 투룸의 경우 2억 원대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데요. 3룸의 욕실 2개 구조인 24평형대도 5억대로 선보였답니다. 또한 층별 금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오셔서 선점하시는 분이 조금 더 좋은 타입을 더 좋은 가격대에 가져갈 수 있답니다. 아무래도 은평구 신축 아파트로 자가 마련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일단 오셔서 계약 조건이나 내부 구조 살펴보시고 결정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세전역 아르지움은 계약금 5%로 계약이 가능하여 초기 부담을 줄였는데요. 아무래도 입주 아파트다 보니 잔금은 조금 빠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잔금 유예가 가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금 일정이나 이사 일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 은평선, 서부선, GTX-A 노선 교통호재와 주변 재개발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이곳. 한번 방문하셔서 상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